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전략위원 김태우 박사입니다. 오늘은 남북군사분야 합의서 1주년을 맞이하여 남침대로 열어주는 것이 평화의 길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9일 통일부에서 열린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군사분야 합의 1주년 기념식에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 합의가 판문점 선언을 개성 발전시킨 소중한 합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군사분야 합의로 인해서 남북 군사관계에 큰 변화가 생기고 있고 그동안 긴장에 휩싸였던 비무장지대가 평화와 협력의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루 전날인 9월 18일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은 송영무 전 국방장관과 정경두 현 국방장관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9.19 군사분야 합의의 이적성 때문이었습니다. 통일부 장관으로서는 남북관계를 책임지고 있는 자리로서 그렇게 정치적 수사로 얘기할 수 있지만 적어도 안보 논리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군사분야 합의는 북한에게 땅과 하늘 그리고 바다의 남침 대로를 열어준 이적성 합의였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첫째, 서해 NLL, 즉 북방 한계선을 포기함으로써 수도권을 무방비 상태로 취약하게 만들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군사분야 합의는 NLL을 기준으로 북쪽으로 50km, 남쪽으로 85km 해역을 평화 수역으로 정했습니다. 즉 이 수역 안에서 중요한 훈련, 뭐 포격 훈련, 함선 훈련, 기동 훈련 이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사실 우리 대한민국 측이 35km를 양보한 것이지만 그 내용이 더욱 두렵습니다. 이 해역에서 우리 해군과 해병대의 대비 훈련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특히 우리 수도권의 척방이 전략적으로 매우 취약하게 되었다는 점을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북군사분야 합의서 부침서 4의 1의 1항에는 남북이 쌍방 관할하고 있는 섬들의 위치와 그리고 항해 밀도, 고정 항로 등을 감안해서 구체적인 경계선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정부가 그동안 우리 장병이 피로서 지켜온 서해의 해상 경계선을 허물겠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남북군사합의는 우리의 해상 경계선인 서해 NLL을 형해화시키는 그런 이적성 합의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사실상 북한의 기습 공격의 성공률을 크게 높였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군사분야 합의로 남북은 서쪽 폭 20km, 동쪽 40km의 항공기 금지구역,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헬기는 10km, 무인기의 경우에는 서쪽 10km, 동쪽 15km 폭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동안 북한군의 막강한 재래전력 우위에 대해서 우리 군은 질적 우세로 상쇄하고 대적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군이 질적 우세를 가진 가장 독특한 분야가 첨단 전력 분야인데 특히 정보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군이 절대 우위를 가진 분야가 바로 정보 감시 정찰 분야입니다. 통상 정보 능력이라고 한다면 네 가지 정보 능력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신호정보, 공개정보, 그리고 영상정보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 인간정보라고 하는 것은 간첩활동이나 개인적 접촉을 통해서 주고받는 정보를 말하죠. 그리고 공개정보라고 하는 것은 언론에 보도되거나 인터넷으로 알 수 있는 공개된 정보를 얘기합니다. 신호정보라고 하는 것은 도감청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영상정보라고 하는 것은 공중에서 촬영을 함으로써 얻어내는 그런 정보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정보와 공개정보에 있어서는 북한이 월등 유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많은 것들이 이미 공개되어 있고 북한의 간첩이 대한민국에서 활동하기에 큰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신호정보 역시 북한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정보 능력들에 대해서는 하등의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대한민국이 우위를 가지고 있는 영상정보를 지극히 제한한 것이 바로 9.19 군사분야 합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이 우위를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분야는 정밀타격 분야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군단과 사단에서 무인기를 활용하여
휴전선 근처에 있는 북한군의 목표물들을 인식하고 확인하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인기가 가까이 접근할 수 없게 됨에 따라서 이 무인기의 표적 식별 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합동참모본부가 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군사분야 합의 이전에는 우리 무인기들이 평균 913개의 목표들을 식별했다. 그런데 이제는 433개의 목표만을 식별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 무인기를 통해서 북한의 위험한 목표물들을 인지하고 타격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 이 억제 태세가 크게 무너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공중에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감시, 정보, 정찰 능력은 크게 제약을 받게 되었고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기습 공격을 감행한다면 우리의 첨단 능력들이 무력화된 공간을 곧바로 프리패스해서 서울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수도권이 취약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동수, 등면적, 등거리라는 표현이 가지는 사술성, 기만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사분야 합의 이전에는 북한군의 전방초소가 160개가 좀 넘었습니다. 우리 군의 전방초소는 60개 정도였습니다. 군사분야 합의로 인해서 남북한이 11개씩 감시초소들을 철수를 했고 우리 정부와 국방부는 동수로 철수한 것이니까 공정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이게 공정한 것일까요? 그러면 앞으로 50개씩을 더 동수로 철수하게 된다면 북한군에게는 여전히 100개의 감시초소가 남게 되지만 대한민국에는 하나도 남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두고 과연 공정한 거래였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평화 공세를 수용해서 남북한 군사력을 수십 킬로씩 뒤로 물리자, 후퇴시키자라는 제안을 수용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판문점에서 평양까지의 직선 거리는 147km이지만 서울까지의 거리는 52km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한 발만 물러서면 곧바로 낭떠러지고 망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만약 우리 정부가 남북한이 등거리로 철수를 한 것이니까 공정하다고 국민에게 얘기를 하고 국민이 그 위험성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수도권은 영영 북한군의 인질이 되고 말 것입니다. 등거리, 동수, 등면적이라고 하는 개념은 북한이 기만성을 가지고 평화 공세를 펼칠 때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우리 국민은 이런 용어들의 위험성을 잘 알아야 하지만 9.19 군사 분야 합의에는 그 위험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로 군사 분야 합의가 군비 통제 원칙들을 위배하고 각종 정론들을 위배하고 거기에다가 공격자와 방어자를 구분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들 수 있겠습니다. 군비 통제라고 하는 것은 적대하는 두 나라가 군사 관계를 안정화시킴으로써 군사적 충돌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운용적 군비 통제와 구조적 군비 통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운용적 군비 통제라고 하는 것은 군사력의 배치 장소를 바꾸거나 전략과 전술을 바꾸거나 훈련을 할 때 서로에게 통보해 주거나 하는 등의 일련의 조치들을 얘기합니다. 구조적 군비 통제라고 하는 것은 특정 부류의 군사력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하는 그런 문제들이죠. 예를 들어서 어느 한쪽이 공격력이 너무 과대한데 다른 쪽의 방어력이 취약하다면 그것은 곧 전쟁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북한군의 공격력이 과도하다면 한국은 충분한 방어 능력을 갖는 것이 좋고 그렇게 함으로써 5인식에 의한 상호 충돌을 방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무조건 군사력을 줄이고 없애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 바로 군비 통제의 원칙입니다. 군사분야 합의는 이러한 원칙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군비 통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신뢰 구축과 상호 검증이 필수적입니다. 1992년에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유럽이 맺은 오픈 스카이 조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국의 영공을 개방해서 상대국의 정찰 위성들이 마음대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그런 조약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상대에게 알려줌으로써 오인식이나 오해에 의한 공격행위, 충돌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군비 통제입니다. 제가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1994년 노르웨이에서
과학위성 하나가 발사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러시아에서 조기 경보를 맡고 있던 장교는 자기 컴퓨터에서 미국의 핵무기가 러시아를 공격한다는 신호를 발견하게 됩니다. 논리대로라면 러시아는 적극 핵 보복에 나서야 되고 그렇게 했더라면 핵전쟁이 발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러시아 장군은 러시아의 조기 경보 시스템이 노후하고 낙후해서 정확한 정보를 보낸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핵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장교는 후일 핵전쟁을 예방한 공로로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미 의회에서는 미국의 국방 예산으로 러시아의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개선해 주어야 한다는 논의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만 바로 이런 것이 군비 통제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잘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이 무력 충돌을 막고 오해와 오인식에 의한 전쟁 발발을 막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번 군사 분야 합의가 공격자와 방어자를 구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정말로 문제가 많은 합의일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6.25 전쟁을 도발했고 이후에 무수한 도발을 해온 공격자 입장에 있는 나라이고 한국은 북한의 도발을 방어하는 방자의 입장에 있습니다. 북한에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시 정찰 항공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한국군의 기습 공격에 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군은 24시간 북한의 기습 공격에 대비해야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국민과 스스로의 생명을 지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이번 군사 분야 합의는 이 공자와 방자의 구분을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남북한이 함께 지뢰를 제거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습니까? 정부는 이것을 두고 평화의 길이 열렸다고 선전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은 북한을 쳐들어갈 수 없습니다. 북한은 남한을 쳐들어올 수 있습니다. 결국 북한이 나쁜 마음을 먹으면 곧바로 활짝 열린 남침대로를 활용하여 남쪽으로 내려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결코 공정한 일이 아니죠.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해서 감시 정찰 비행을 제약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은 그런 활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자인 우리에게는 매우 필요한 군사 활동입니다. 이것을 공이 금지시켰다고 해서 공정하다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이런 것이 공정하다면 도둑을 이웃으로 살고 있는 시민이 그 시민과 도둑이 함께 CCTV를 달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해서 공정한 합의였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공자와 방자를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9.19 군사분야 합의는 우리에게 더욱 많은 분리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크게 보면 이 합의는 대북 정책의 정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입니다. 대북 정책의 정론이 무엇이겠습니까? 남북한 상생과 협력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언제나 바람직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의 정체성과 안보는 확실히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남북 협력과 확고한 안보는 동행, 병행하는 것이다. 그것이 대북 정책의 정론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합의는 남침 대로를 열어줌으로써 이 대북 정책 정론을 정면으로 위배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평화의 정론을 위배한 것입니다. 평화란 것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관용에 의존하는 평화는 굴종을 강요당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이 나쁜 마음을 먹으면 곧바로 망국을 맞이해야 하는 저급하고 위험한 가짜 평화인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상대방의 나쁜 마음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평화는 당당한 평화이고 안전한 평화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9.19 군사분야 합의는 바로 이 평화의 정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공자와 방자를 구분하지 않았고 우리 민족끼리 평화쇼에 도취되어서 군비통제의 기본 원칙마저 무시한 나쁜 합의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9.19 군사분야 합의는 지금까지 6.25 전쟁을 도발했고 무수한 도발을 자행해온 북한에게 아무런 실질적인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도 않았고 공세적 대남 전략을 바꾸지도 않은 상태에서 남침 대로를 열어줌으로써 안보 정론, 평화 정론을 무시한 합의이기도 합니다. 또한 9.19 군사분야 합의는 군사 긴장 해소를 위한다고 하면서도 한반도 군사 긴장의 주 원인인 북한의 도발과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의 언급도 없는 괴 문서였습니다. 진정 대한민국이 국가 생존을 우선시하고 당당하고 안전한 진짜 평화를 추구하는 나라라면 이 군사분야 합의를 전면 폐
폐기하거나 이행을 전면 유보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